자, ITQ XL 2021년 2월 B형이고요. 지금 제 2작업 하고 있어요. 제 2작업은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요. 목표값 찾기 필터, 지금 나온 거, 요거, 아니면은요, 필터 및 서식해서 고급 필터 하는 건데, 고급 필터는 사실 여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2작업은요, 무조건 고급 필터 하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 하는 법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가 나오든 아니면은 세일 서식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둘다 쉬워요. 이 작업은 되게 쉬운 편입니다. 1작업에 함수가 아니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쉬운 편이에요. 자, 봅시다. 이 작업 항상 범위는 똑같아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형이요. 복사해서요. 복사 먼저 할게요. B4부터 H12 요만큼을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누르시거나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했어요.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이 작업 아까 만들었죠? 여기 이 작업 그 중에 B2셀 여기서부터 붙여넣기 할 건데요. 어떻게 붙여넣냐면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거 아니면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샵샵샵 이거 어떻게 해요? 뭐예요? 이거 좁아서 그래요. 넓혀주면 돼요. 넓혀주는데 F하고 G 사이 요 선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바뀌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할거 없이 전체 여기 잡으면 전체 선택되죠. 그리고 나서 뭐 B와 C 사이든 C와 D 사이든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넓이가 바뀝니다. 얘는요 이 작업은 따로 예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해서 복사했고요. 작업하세요. 알겠어요. 자 목표값 찾기는요 순서대로 할게요. B11부터 G12 셀을 병합하래요. 여기 B11, B11부터 G11,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을 병합하래요. 합치래요.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합쳤어요. 자, 스니커즈 판매 수량 켤레 평균 오타 없이 똑같이 여기에 입력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입력해 주셨으면은 H11셀에 스니커즈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세요. 평균을 어떻게 구하지? 밑에 보니까 함수 나와 있네요. dAverage 함수를 쓰래요. 아, d함수, 함수가 또 나왔어.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함수가. 어떡하지? 하면 되지, 뭐. 함수를 집어 넣을 건데요. 아까처럼 짠 하고 d 해서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요, 목표값 찾기는 항상 이렇게 d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D함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dAverage라는 함수예요. 여기 있다. dAverage 함수. Average는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평균을 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자, 나왔어요. 뭐였냐면 데이터베이스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는 전체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필드는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판매 수량의 평균이네. 판매 수량. 여기 마지막에 있네.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있네요. 필드는 7. 조건은요, 스니커즈인 거잖아. 이것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연속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조건은 분류가 스니커즈인 거. 하면은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조건 범위도 사실 요만큼만 잡아도 돼요. 분류 여기서부터 D2부터 H10까지 요만큼 요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필드 값이 바뀌겠죠.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조건을 잡는지 왜 범위를 잡는지 아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다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정확히 필드만 찾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면은요. 얘 오른쪽 정렬돼 있네. 위에 거랑 다르지? 왜 달라? 위에 거는요, 아까 우리 쉼표 눌러서 예쁘게 이렇게 회계 서식으로 된 거고요. 얘는 그냥 일반 서식이잖아. 근데 얘도 판매 수량의 평균이지. 그치? 이 판매 수량.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 정렬에 쉼표를 눌러줘서 똑같이 형식을 맞춰줍니다. 자, 하면은 됐고. 테두리 그리래요. 테두리. 아이고, 얘네들 테두리까지 그려줘야 되네. 위에 보면은, 짠, 모든 테두리 그려주고요. 어떻게 테두리 그리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그리면 돼요. 가운데 맞춤 해주래요. 가운데 맞춤. 둘다 가운데 맞춤 해봐야 사실 안 바뀝니다. 얘는 원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돼서 가운데 맞춤 돼 있고요. 얘는 회계 서식이라 아무리 가운데 맞춤 해도
오른쪽 정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자, 스니커즈 판매 수량 평균이 200이 되려면, 요게 195잖아, 지금. 근데 이게 200이 되려면, 아재부의 판매 수량. 아재부가 어딨어? 여기 있네요. 아재부. 그쵸. 아재부의 이 수량이 어떻게 변해야 돼? 이게 지금 스니커즈 판매 수량이니까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세 가지를 가지고, 요 숫자 세 개를 가지고 평균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200이 되고 싶어. 그럼 이게 좀더 늘어나야 되겠지. 요거나, 요거, 스니커즈 요거나, 요거나. 바뀌어야 돼, 숫자가. 어떻게 바뀌면 돼? 라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얘를 200으로 두고 바꾸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죠? 해보시면 아세요. 해서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으세요. 자, 해봅시다. 요 값이요. 200이 되고 싶어. 목표값 찾기 어딨냐면요. 위에 데이터 탭에요. 쭉 보시면은 예측에 가상 분석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목표값 찾기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수식 셀, 제가 방금 잡은 여기 H11이 잡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니, 안 잡혀 있으면 잡아주세요. H11을 잡아주시고요. 찾는 값, 몇이 되고 싶어? 200이 되고 싶어요. 뭐를 받고 싶은데, 어떤 셀? 요거, 아재부의 판매 수량이니까 요거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짠! 목표값 200으로 바뀌고요. 얘가 220으로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표값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데, 사실 요게 어디 있는지만 찾으시면, 요게 여기 있는 것만 찾으시면은, 금방 찾으세요. 해서 목표값 찾기, 예, 끝난 거예요. 쉽죠? 해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고급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필터를 할 건데, 필터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 주는 거. 걸러내 주는 게 필터죠. 해서 고급 필터 제품 코드가 S로 시작하거나 조건 나와 있네. 판매 금액이 10만 이하인 자료. 조건이 두 개네요. 그렇죠. 이거에 제품 코드 분류, 판매 금액,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래. 내가 필요한 건 요거 4개뿐이네요. 해서 해볼게요. 조건은 B14부터. B14, 여기서부터 하는데요.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제품 코드가 S로 시작하거나, 제품 코드, 여기에 제품 코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쓰지 마시고요. 위에 있잖아. 요거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세요. 선생님, 여기 색깔도 들어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고급 필터는요, 이거 글씨만 봐요. 이 내용만 보기 때문에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해서 제품 코드 S로 시작한대요. 어떻게 해? 제품 코드 S 시작하는 건요, 대문자 S 누르고 그 뒤에 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S하고 별은요, 뒤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까 곱하기였잖아요. 네, 숫자로 할 때는 숫자 대 숫자로 하면은 곱하기란 뜻이 되고요. 함수 연산이 되면 곱하기가 되는데, 이렇게 텍스트만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뒤에 와일드카드라고 해요. 이거 그냥 해서 별을 누르면은 뒤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요. S로 시작한다 하면 S 별, A로 시작한다면 A 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쓰시는 게 S로 시작한다 라는 뜻이고요. S로 시작하거나 조건 됐고요. 판매 금액이 10만 이하. 판매 금액 어딨나? 판매 금액 여기 있다.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연속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판매 금액이 몇? 10만 이하래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10만 10,000,000. 선생님, 여기 쉼표는요? 쉼표는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요. 숫자에 이렇게 쉼표 넣는 거는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쉼표 넣는 거지, 기계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쉼표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숫자만 써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요 조건, 요거 두개 끝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급 필터는요, 주의할 게딱 하나예요. 항상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뭐냐면, 여기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 라고 나오거나요. 여기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뭐뭐 이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 라는 건 영어로 or 이고요. A or B는요, A여도 괜찮고요, B여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A
이거나 아니 이면서 A이면서 B라고 하면은요 다시 A이면서 B라고 한다면은 A and B가 되면서요 A, B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로도 나와요 가끔씩 A이면서 B면 두 개 다 and A or B A이거나 B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자 이해하시고요. 여기는 뭐뭐 이거나 하거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 나와 있으면 엑셀은 가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으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해요. 엔드로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었잖아. 뭐뭐 하거나 그러니까 or잖아. 그래서 얘를 연속이 아니라 고 밑에 줄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판단하고 이렇게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컴퓨터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이게 조건이구나 그러면 요 조건 하나가 있고 요 조건 하나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만 맞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한번 판단해서 값을 내리고요 요렇게 한번 판단해서 값을 내립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헷갈리시면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특히 뭐뭐 하거나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 하거나는 다른 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해서 조건 다 했어요. 조건은 했고요. 자 제품 코드 분류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이게 나와야 되는 데이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복사 위치 B18부터 그래서 B18 여기네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뭐냐면 제품 코드 분류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제품 코드 이거 복사해서 B18에 붙여놓고 분류 붙여넣고 판매 금액 판매 수량 두 개 다 복사해서 붙여두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 네 개 다 복사됐고요.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밑작업은 끝난 거예요. 이제 자 나머지는 됐으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끝났어. 그쵸? 나와 있는 거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범위는요 내가 지정한 요거범위고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이 평균 얘는 아니에요. 새로 추적하던 얘네들은 필요 없고요. 내가 필요한 요 범위들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짠 눌러보면은요 내가 방금 잡은 요 범위가 목록 범위로 그대로 잡혀요. 아니면 직접 잡아주셔도 돼요. 자 조건 범위는요 범위 어딨어? 조건은 여기요 요거 그쵸? 여기 B14부터 나온 요 조건 그리고 복사 위치 하려고 했더니 안 돼. 왜?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요. 복사 위치를 눌러주시고 잡아주시면 돼요. 복사 위치는 이거 4개입니다. 됐죠? 아까 한 거. 이렇게 하시면 요 밑으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 샵샵! 아 이거 전체 다시 잡고 마지막으로 정렬 한번 다시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앞에서 목표가 찾기 했고요. 고급 필터도 완료했습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이거 막 고급 필터 특히 막 꼬여서 잘못했어. 한번 했는데 잘못 눌렀어. 다시 하시려고 다시 또 고급 필터 누르시는데 그럼 또 꼬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에서 만약에 하다가 꼬이잖아요. 그럼 이 작업 이 시트를 날려버리고 다시 해요 아예.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거 지금 설명하면서 하느라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고 직접 작업하시게 되면은 이거 실제로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앞에서 타이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함수 좀 판단하는 게 오래 걸릴 뿐이지 2작업, 3작업, 4작업도 뭐 생각보다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해서 2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